지금부터 듣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21번부터 24번까지 문제입니다.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모자 정답은 4번입니다 21번 이사 다시 들으십시오 이사 22번 편지를 붙였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편지를 붙였습니다. 23번 추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추어요. 24번 돈을 찾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돈을 찾습니다 다음은 25번부터 29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그림에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종이입니다. 2 상자입니다. 3 가위입니다. 4, 저울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5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양말입니다. 2, 모자입니다. 3. 구두입니다. 4. 장화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양말입니다. 2. 모자입니다. 3 구두입니다. 4 장화입니다. 26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1 축구장입니다. 2. 농구장입니다. 3. 야구장입니다. 4. 배구장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1. 축구장입니다. 2 농구장입니다. 3 야구장입니다. 4 배구장입니다. 27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물을 주고 있습니다. 2. 물을 담고 있습니다. 3. 물을 따르고 있습니다. 4.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물을 주고 있습니다. 2. 물을 담고 있습니다. 3. 물을 따르고 있습니다. 4.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28번. 한복이 얼마나 있습니까? 1. 여섯 벌 있습니다. 2. 다섯 벌 있습니다. 삼 다섯 잔 있습니다. 사 여섯 잔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한복이 얼마나 있습니까? 일 여섯 벌 있습니다. 이 다섯 벌 있습니다. 3. 다섯 잔 있습니다. 4. 여섯 잔 있습니다. 29번 옷이 어디에 있어요? 1번 침대 밑에 있어요. 2번 침대 위에 있어요. 3번 옷장 안에 있어요. 4번 옷장 위에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옷이 어디에 있어요? 1번 침대 밑에 있어요. 2번 침대 위에 있어요. 3번 옷장 안에 있어요. 4번 옷장 위에 있어요. 다음은 30번부터 33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컴퓨터가 있어요? 1 아니요, 컴퓨터예요. 2 네, 컴퓨터가 있어요. 3 네, 컴퓨터가 없어요. 4. 아니요. 컴퓨터가 아니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30번 지금 여기 페인트 냄새가 심하지 않아요? 1. 보안경을 착용하세요. 2. 페인트 통하고 붓을 정리하세요. 3.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괜찮아요. 4. 지금 곧 페인트 칠을 시작할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 여기 페인트 냄새가 심하지 않아요? 1. 보안경을 착용하세요. 2. 페인트 통하고 붓을 정리하세요. 3.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괜찮아요. 4. 지금 곧 페인트 칠을 시작할 거예요. 31번 저기요, 우체국을 찾고 있는데요. 1 저울에 올려놓으세요. 2 여기에 주소를 쓰세요. 3 저쪽으로 5분만 가세요. 4. 제일 빠른 걸로 해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기요, 우체국을 찾고 있는데요. 1. 저울에 올려놓으세요. 2. 여기에 주소를 쓰세요. 3. 저쪽으로 5분만 가세요. 4. 제일 빠른 걸로 해주세요. 32번 여보세요? 거기에서 상담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1. 작년에 상담받은 적이 있어요. 2. 먼저 전화로 예약을 해야 돼요. 3. 예약을 하고 상담을 받으러 갈게요. 4. 신청서를 쓰면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보세요? 거기에서 상담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1. 작년에 상담받은 적이 있어요. 2. 먼저 전화로 예약을 해야 돼요. 3. 예약을 하고 상담을 받으러 갈게요. 4. 신청서를 쓰면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33번 여기 부대찌개 1인분하고 비빔밥 하나 주세요. 1. 사람이 많아서 다른 식당으로 갔어요. 2. 방금 출발했으니까 곧 도착할 거예요. 3. 오후에 일이 많으니까 우리 그냥 시켜 먹어요. 4. 저희 가게에서는 찌개를 2인분 이상만 팔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 부대찌개 1인분하고 비빔밥 하나 주세요. 1. 사람이 많아서 다른 식당으로 갔어요. 2. 방금 출발했으니까 곧 도착할 거예요. 3. 오후에 일이 많으니까 우리 그냥 시켜 먹어요. 4. 저희 가게에서는 찌개를 2인분 이상만 팔아요. 다음은 34번부터 35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안녕히 가세요. 1 괜찮아요. 2 반가워요. 3, 어서 오세요. 4. 안녕히 계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34번 민수 씨, 저 먼저 갈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민수 씨, 저 먼저 갈게요. 35번 실례합니다. 김영수 씨 있어요? 잠깐 만나러 왔는데요. 다시 들으십시오. 실례합니다. 김영수 씨 있어요? 잠깐 만나러 왔는데요. 다음은 36번부터 37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생일이 언제예요? 3월 2일이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36번 실례지만 서울역까지는 얼마나 더 가야 돼요?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시면 돼요. 다시 들으십시오. 실례지만 서울역까지는 얼마나 더 가야 돼요?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시면 돼요. 37번 와, 재미있겠다. 우리 이거 탈까요? 저렇게 높이 올라가는 건좀 무서운데. 그럼 저건 어때요? 아이들도 많이 타는데요. 다시 들으십시오 와, 재미있겠다. 우리 이거 탈까요? 저렇게 높이 올라가는 건좀 무서운데. 그럼 저건 어때요? 아이들도 많이 타는데요. 다음은 38번부터 40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여보세요? 투안 씨. 우리 언제 같이 저녁 먹을까요? 이번 금요일 퇴근 후에 먹는 게 어때요? 금요일 저녁에는 야근이 있으니까 토요일에 먹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38번. 한가할 때 보통 뭐 하세요? 그냥 집에서 쉬어요.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을 잘 때가 많아요. 그래요. 저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운동을 해요. 우와! 운동을 정말 좋아하시는군요. 다시 들으십시오. 한가할 때 보통 뭐 하세요? 그냥 집에서 쉬어요.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을 잘 때가 많아요. 그래요. 저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운동을 해요. 우와, 운동을 정말 좋아하시는군요. 39번. 반장님, 업무를 변경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왜요? 지금 하는 일에 문제가 있나요? 사실은 제가 손가락을 다쳐서 조립 업무를 하기가 힘들어져서요. 그래요. 검수부에 자리 하나가 있기는 한데 조립부에도 사람이 필요하니까 손가락이 나을 때까지만 옮겨 줄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반장님 업무를 변경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왜요? 지금 하는 일에 문제가 있나요? 사실은 제가 손가락을 다쳐서 조립 업무를 하기가 힘들어져서요. 그래요. 검수부에 자리 하나가 있기는 한데, 조립부에도 사람이 필요하니까 손가락이 나을 때까지만 옮겨 줄게요. 40번 이번 여름 휴가 때는 친구들하고 제주도에 갈 거예요. 8월 초쯤에 갈까 하는데요. 휴가 신청서는 작성했어요? 아직 못했어요. 내일 제출하려고요. 그런데 연차는 많이 남았어요? 네, 5일 정도 남아서 넉넉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 여름 휴가 때는 친구들하고 제주도에 갈 거예요. 8월 초쯤에 갈까 하는데요. 휴가 신청서는 작성했어요? 아직 못했어요. 내일 제출하려고요. 그런데 연차는 많이 남았어요? 네, 5일 정도 남아서 넉넉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